마음이 있는 곳에 몸이 있게 하라. 영화 LA 이야기에 나오는 문장입니다. 주인공이 사랑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는데 마침 전광판에 그 한 줄이 떠올랐습니다. 마음이 있는 곳에 몸이 있게 하라. 짧은 문장 하나에 힘을 얻어서 주인공은 사랑을 만나러 달려가는데요. 생각 속을 헤맬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용기를 낼 핑계 단 한 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한 줄은 어떠실까요? 어리석은 사람들은 사랑에 대해 생각하고 현명한 사람들은 그냥 사랑을 한다. 그냥 하는 일이 더 즐겁고 더 아름다울 때가 있죠. 생각이 필요한 때는 충분히 생각을 하고 그냥 해나가야 할 때는 그냥 할 수 있는 용기를 내는 우리의 봄에 그런 현명함이 있기를 바라봅니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당신의 밤과 음악 이상협입니다.
마리아 보진스카를 향한 사랑의 마음을 노래한 음악, 쇼팽의 왈츠 A플랫 장조 작품 69의 1, 블라디미르 아슈케나주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청취자 참여 안내드립니다. 문자는 샵 9310,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고요.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과 모바일 콩 열려 있습니다. 3323번, 반갑습니다. 상엽 하나님. 오늘은 올해 들어 처음으로 박스의 노래를 들었습니다. 어찌나 반갑던지요. 내일은 참새를 만나면 좋겠어요. 봄이 오니 새들의 노래를 마음껏 들을 수 있겠죠? 달빛이 은은하게 우리 집 앞을 비추고 오늘 밤 오랜만에 기분이 좋습니다. 드뷔시의 달빛, 베토벤의 월광소나타 부탁드립니다 하셨는데, 가장 신청곡으로 많이 들어오는 곡이죠. 오늘은 조금 새로운 음악을 들어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이 박스와 참새, 사실 이 노래소리를 듣기 힘든 그런 도시인들의 삶이 있는데요, 부럽습니다. 토셀리의 세레나데, 월광과 달빛 대신 보내드리는 음악입니다. 마스트리트 살롱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전해드립니다.
음악 안에서 새소리를 즐기셨길 바랍니다. 토셀리의 세레나데, 마스트리트 살롱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9171번, 며칠 전 오랫동안 들어온 당밤에 유령생활을 깼지만 잘 깨셨습니다. 이 기록과 유령생활은 깨라고 있는 거죠. 소통의 글솜씨는 없고 상엽님과 함께 수고하시는 분들에게 눈요기로 집안부터 마당에서 피기 시작하는 꽃들을 배달해드리면 어떨까. 첫 꽃은 화려함을 뽐내는 아마릴리스. 예쁘게 피는 꽃들을 좋아하지만 두 번째 군자란처럼 피기 전 꽃망울도 무척 이뻐하죠. 새색시를 기다리는 새신랑의 마음. 루이 암스트롱의 What a Wonderful World도 될까요 하셨는데, 오늘 저는 아마릴리스에 꽂혔습니다. 카치니의 아마릴리 내 사랑 보내드리겠습니다. 다니엘 벤코의 류트 연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파치니의 아마릴리 내 사랑, 다니엘 벤코의 류티 연주로 전해드렸고요. 이어서 비발디의 만돌린 협주곡 D장조 리용번호 93 중에서 2악장 라르고, 다니엘 벤코의 류트, 야노스 롤라가 주의하는 프란츠 리스트 체인보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함께했습니다. 제럴드 핀지의 다섯 개의 바가텔 중에서 1번 프렐류드와 2번 로망스입니다. 빅토리아 소메스의 클라리넷, 존 플린더스의 피아노입니다.
제럴드 핀지의 다섯 개의 바가텔 중에서 1번 프렐류드, 2번 로망스, 빅토리아 소어메스의 클라리넷, 존 플린더스의 피아노였습니다. 베토벤의 교향곡 6번 F장조 작품 68 전원 중에서 1악장입니다. 전원에 도착했을 때의 유쾌한 기분, 야닝 네제 세깅이 주의하는 유럽 최인보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함께합니다.
베토벤의 교향곡 6번 전원 중에 1악장 전원에 도착했을 때의 유쾌한 기분, 야닝 네제세갱이 주의하는 유럽 최인보 오케스트라였습니다. 한 장면 함께 하시죠. 비가 내립니다. 굵은 소나기입니다. 핑크색 티셔츠를 입은 젊은 여성이 빗속에 서 있습니다. 눈을 감은 얼굴 위로 독백이를 합니다. 나는 23살이다. 트레일러에 산다. 17에 결혼해서 아이 둘을 낳았다. 꿈이라는 건 없었다. 사는 일은 늘 빠듯했다. 방금 의사가 말했다. 나에게는 시간이 없다. 석 달밖에 남지 않았다. 이제 나는 나 없는 내 인생을 준비해야 한다. 눈도 뜰 수 없을 만큼 무참히 비는 쏟아지는데 한두 발 뒤로 물러서면 건물 처마 밑에서 비를 피할 수도 있을 텐데, 건물 안으로 들어가서 조금 쉬어도 좋을 텐데, 거칠게 퍼붓는 피를 온몸으로 맞고 서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랬고 앞으로도 내게 쏟아지는 인생을, 불운을 조금 더 피할 생각이 없다는 듯이. 이자벨 코이셋 감독, 세라 폴리 주연의 나 없는 내 인생은 질문하게 만드는 영화입니다. 그렇다면 내 인생에는 내가 있을까? 주인공 애는 23입니다. 17에 사랑에 빠져서 아이가 생겼습니다. 6살, 4살 딸의 엄마로 매일 쉬지 않고 일하며 가난과 싸웠습니다. 밤이 되면 대학 강의실을 청소하면서 칠판에 적힌 글을 읽고 돌아오는 길에는 외국어 공부도 하면서 그래도 미래가 있다 생각했는데, 시험부 선고를 받던 그 밤도 평소와 똑같았습니다. 아이를 재우고 새벽이 되어서야 자기 시간을 가질 수 있었죠. 24시간 카페에서 죽기 전에 할 일을 노트에 적었습니다. 딸들에게 매일 사랑한다고 여러 번 말하기, 남편에게 좋은 신부감 구해주기, 같이 해변으로 놀러가기, 애들이 18 될 때까지 매년 받아볼 수 있게 생일 축하 메시지 녹음하기, 맨 아래까지 가서야 이렇게 적을 수 있었습니다. 내 생각을 말해보기, 머리 모양 바꾸기, 네일 케어 해보기, 절망에 대해 말하는 대신 사랑한다고 말하고, 고통에 웅크리는 대신 녹음기를 켜고, 우리 딸 생일 축하해 라고 말하던 애는 리스트에 있던 것을 모두 다 해내고는 떠났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남긴 마지막 편지에는 이렇게 적혔습니다. 고마웠어요. 아름다운 당신과 멋진 춤을 출 수 있게 해주어서요. 사랑을 두고 애는 갔습니다. 그가 만든 나 없는 내 인생에 애는 없었지만, 그러나 사랑은 있었고 또 충분했습니다.
atribuyo te dejé partir sintiendo tanto amor. Tal vez hacía falta solo un por favor, detente amor.한 장면 오늘은 영화 나 없는 내 인생 중에서 함께했습니다. 함께 들으신 음악은 일디보가 부른 Without You였습니다. 윤양균 씨, 언제 프로코피예프 첼로 소나타 작품 119 어느 악장이든 들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1시 이전이면 더 감사하고요 하셨는데 듣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프로코피예프의 첼로 소나타 C장조 작품 119 중에서 1악장 안단테 그라베, 신청하신 연주자 장안나의 첼로, 안토니오 파파노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립니다.
Thank you.
프로코피예프의 첼로 소나타 C장조 작품 119 중에서 1악장 장안나의 첼로, 안토니오 파파노의 피아노 연주로 들으셨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클래식 FM 당신의 밤과 음악 듣고 계십니다. 처럼 향기롭게 오늘 하늘 높게 서로 아래 오늘 사랑 목련하여
환한 빗소리 눈을 뜨게 되는 조영식 씨, 김동진 곡, 목련화, 소프라노 강혜정의 노래였고요. 이어서 강서구 시곡, 우리가 아는 그 강서구님 맞습니다. 내 마음의 왈츠, 소프라노 강혜정, 바리톤 송기창의 노래로 보내드렸습니다. 육선희 씨, 고맙습니다. 당밤에서도 가끔 들을 수 있으면 좋겠네요. 지난번에 가곡 들려드렸을 때 사연 남기셨죠? 24시간 듣는 청취자는 오늘도 행복합니다. 좀 무섭습니다. 예, 잠도 좀 주무시면서 청취 부탁드리겠습니다. 가곡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 가곡 두 곡을 보내드렸습니다. 8236번 비오는 밤 클래식은 더 좋습니다. 내일은 저의 생일이네요.
에스프레소 샷 추가하는 것처럼 씁쓸하기도 충만한 여운이 있기도 합니다. 어느새 달콤한 케이크보다 따뜻한 차와 클래식이 더 좋네요. 부모님께 더 감사한 마음입니다. 평소에 좋아하는 라흐마니노프 신청합니다 하시면서 음악 적어주셨는데 생일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신청하신 파가니니 주제에 의한 변주는 개인적으로 들으시고 제가 생일 축하 음악으로 준비한 이 곡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라흐마니노프 스페셜리스트인 피아니스트 다니엘 트리포노프가 작곡하고 연주한 라흐마니아나 함께합니다.
다니엘 트리포노프가 작곡하고 연주한 라우마니아나 함께했습니다. 이어서 차이콥스키의 바이올린 협주곡 D장주 작품 30 중에서 2악장 깐초네타, 아키코 수와나이의 바이올린, 드미트리 키타엔코가 지휘하는 모스크바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1990년 이 차이콥스키 콩쿨 실황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차이콥스키의 바이올린 협주곡 D장조 작품 30 중에 2악장이었습니다. 아키코 수와나이가 우승했던 1990년 차이콥스키 콩쿠르 실황 보내드렸습니다. 그의 바이올린 연주, 드미트리 키타엔코가 지휘하는 모스크바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평화와 안식의 시간 KBS 클래식 FM 당신의 밤과 음악 이상협입니다.
프란시스 레이의 음악, 영화 하얀 연인들 중에 메인 테마, 뉴저펜 필하모닉 월드 드림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김은정 씨, 초딩 3학년 진아가 클래식 방송에 첫 번째 사연을 보냅니다. 피아노와 바이올린을 좋아하는 아이인데요. 요즘 프란시스 레이의 하얀 연인들을 즐겨 연습하고 있어요. 시간도 10시 반 적어주셨는데 조금 저희 늦었네요. 들으셨기를 바라겠습니다. 신청하신 음악 보내드렸고요. 9123번 졸업을 준비하는 대학원생입니다. 집에 가면서 당신의 밤과 음악을 듣고 있는데 어느 날부터 듣기 시작하는 시간이 점점 늦어져서 오늘은 지금이야 라디오를 켰습니다. 너무 피곤하고 힘든데 끝이 오고 있는 거겠죠? 그렇다고 얘기해 주십시오 하셨습니다. 끝이 없는 일은 없죠. 밝은 꽃길이 분명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응원해드립니다. 바흐의 칸타타 170번 안식을 즐기고 영혼의 기쁨을 사랑하라. 카운터 테너 안드라 슈올의 노래, 필립 헤레베가 주의하는 콜레기움 보컬 레젠트입니다.
바흐의 칸타타 170번 안식을 즐기고 영혼의 기쁨을 사랑하라. 카운터테너 안드라 슈오레의 노래, 필리페 레베가 주의하는 콜레기움 보컬 레전트의 연주였습니다. 1236번 가뭄에 콩나듯 보내는 소식이지만 당밤을 하루라도 듣지 않으면 귓속에 거미줄이 쳐지는 1인입니다. 로드맨 올림 하셨는데, 이 가뭄에 콩이 나면 기적입니다. 감사드립니다. 종종 놀러 오십시오. 오늘 끝곡은 에베르의 주제와 변주와 론도 파스토랄, 하프 연주에는 마리셀 로블레스입니다. Thank you.
에베르르의 주제와 변주와 론도 파스토랄, 하프 연주에는 마르셀 로블레스였습니다. 화요일 당신의 밤과 음악, 오늘 순서 마칩니다. 이상협이었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